자, 요거 페이징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어떤 명령어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인스트럭션이냐면 어떤 명령어냐면 여러 개의 그 페이지를 여러 개의 페이지를 동시에 접근이 돼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블럭 이동을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면 그림에 보시면 두 개의 사각형이 보이는데 요 네모 첫 번째에 있는 곳이 우리가 옮기려고 하는 그 근원지에 있는 데이터 영역 블럭이고 이쪽이 목적지 블럭입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영역이 서로 겹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페이지 2번, 3번, 4번에 걸쳐서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옮기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고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이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빨간색이 점선으로 시작되는 메모리 위주부터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쭉쭉쭉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이 정도 가다 보면 이 정도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써질 때쯤이면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원래 근원지 데이터에 있던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겠죠. 원래 데이터가 이제 지워지겠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데이터를 옮겨도 결국에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데이터가 윗부분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디맨드 페이징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페이지 4번이 지금 현재 그 페이지 탭을 봤더니 인밸리드 상태라는 거죠. 즉주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페이지 폴터가 발생이 될 거죠. 페이지 폴터가 발생이 되면 누가 관여를 하면 OS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수행하던 인스트럭션은 잠시 멈추죠. 네, 수행 중인 인스트럭션을 멈출 수는 없고 다음에 페이지 폴트에 대한 처리를 OS가 끝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옮기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시점인데요. 페이지를 지금 이미 이 정도까지 수행을 하고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으면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원래 데이터가 이미 덮어 씌워져 있는 변경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폴트에 대한 문제를 OS가 처리해서 제대로 된 페이지를 여기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인스트럭션을 재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원래 데이터에 대한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오버랩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페이지 폴트가 발생된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예방하거나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왼편에 있는 게 로지컬 어드레스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어떤 프로세스가 로드 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랬다고 수행하려고 했더니 그 메모리 이 부분이 인밸리드 상태라는 거죠. 그 페이지가 즉주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OS가 트랩이 발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랩이 발생해서 OS가 그 페이지를 찾아서 다시 그 페이지를 쓸수 있는 프레임 영역에다가 페이지를 옮겨다 놓겠죠. 옮겨다 놓은 다음에는 그 페이지를 이제 페이지가 쓸수 접근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밸리드 상태를 밸리드 상태로 바꿔주고 인스트럭션을 재시작하는 이런 개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로드 M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P1이라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P1이 수행하다가 그 페이지가 없어서 결국 인터럽트가 트랩이 발생을 한 거죠. 트랩이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그 페이지를 쓸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가 OS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OS는 그 페이지가 폴트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 페이지를 하드디스크에서 메인 메모리로 가져오라고 하는 과정을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여기 프리프레임으로 페이지를 가져오게끔 이렇게 IO 디바이스에다 요청을 하면 IO 디바이스는 전송을 시작하게 될 거고 자, 이런 과정에서 OS는 이제 CPU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CPU가 놀겠죠. 왜냐하면 이 IO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CPU는 잠시 그때 다른 프로세스 P2한테 C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해줍니다.
자, P2는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전송이 끝났다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P2는 현재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P2는 다시 레디큐로 가게 될 거고요. 다시 OS가 그 작업을 받아서 인터럽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OS는 그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페이지 테이블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P1을 인스트럭션 아까 멈춘 인스트럭션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 인스트럭션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PGP 블록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P1이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지금 전체적으로 쭉좀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멘트 페이징이 발생이 됐을 때 가능하면 페이지 폴트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겠지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모든 프로세스가 이미 주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일단 POP가 1인 경우는 페이지 폴트가 항상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P 값은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때 1-P 하면 페이지 폴트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 P가 0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되겠죠. 근데 이 순수한 메모리 액세스 타임은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페이지 테이블을 우리가 그 TLB라고 하는 캐시 메모리상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히트 레이쇼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시에서 페이지 테이블을 얻지 못하면 이쪽 뒷부분에 대한 즉두 번의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페이지 테이블도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두 번의 액세스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앞에서 본 계산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페이지 폴트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그 페이지 테이블에 액세스해서 그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내용의 피지컬 어드레스를 찾아서 즉 프레임의 위치를 찾아서 데이터나 인스트럭션을 가져오는 시간이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면 그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기 위한 오버헤드와 그다음에 빈 페이지가 있으면 좋으나 그빈 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새로운 페이지를 옮겨놓을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안 쓰는 페이지를 다시 스왑 아웃 시켜야 되고 새로운 페이지를 읽어오는 데 과정 걸리는 스왑 인을 시켜야 되고 다시 인스트럭션을 리스타트해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펙티브 액세스 타임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공부할 때 항상 그래야 되죠. 앞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메모리 기본적인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200나노세컨드다. 여기서 말하는 200나노세컨드는 우리가 8장에서 얘기한 그 히트 레이시오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다 무시를 하고 그게 평균적으로 한 200나노세컨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을 때그 전체적으로 앞에 뭐 스왑인, 스왑 아웃 이거 다 포함하게 되면 약 8ms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쉽게 대입을 해봤더니 이와 같이 200 플러스 p 곱하기 뭐 이렇게 긴 시간에 나노세컨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 두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1000번에 한번 정도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0.001이 되겠죠. 0.001인 경우를 P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계산해 봤더니 약 8.2 마이크로 세컨드. 기본적으로 우리가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메모리 액세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0나노 세컨드인데 1000번에 한번 정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면 약 40배 정도 액세스 타임이 느려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 느려지는 그 성능 저하를 약10% 이하로 줄이고 싶다는 겁니다. 성능 저하를 10% 이하로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220 나노 세컨드보다는 적게 엑스 타임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식 구한식 이 식이 어때요? 22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고 그 식을 풀어 봤더니 확률이 약 0.000025 정도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 0.000025라는 값을 역수를 취했더니 약 40만 번.
약이 아니죠. 네, 40만 번에 한번 정도 메모리 액세스라는 레퍼런스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한번 정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면 성능 저하를 10% 이하로 줄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페이지 태형을 디맨드 페이징의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 없겠느냐 뭐 이건데요.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세스를 미리 수압 영역에다 복사해 놓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두 번째 내용은 페이지를 수압 아웃할 때 수압 아웃을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절대 변경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수압할 필요가 없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피 온 라이트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 카피 온 라이트는 우리가 어떤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라이팅이 되면 라이팅을 할때 복사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뒤에 예를 통해 우리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그 프로세스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 생성된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부모 프로세스와 차일드 프로세스가 같은 메모리, 똑같은 그 프로세스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그 내용이 똑같으니까 메모리를 공유하자, 이런 내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실행하다가 어떤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그 공유되는 영역 중에 내용을 변경을 했다. 자, 그러면 그때 페이지를 복사하겠다, 카피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따라서 그 어떤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 프로세스 내용을 메모리에다 복사하는 건데, 이 복사하는 양이 확 줄어들겠죠. 일단은 공유를 할 테니까.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프로세스 생성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더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프로세스 P1과 P2가 피지컬 메모리를 공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내용을 페이지 3에 있는 내용을 바꾸게 되면, P2 입장에서 보면 페이지 C가 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프로세스 P1에 대한 P1이 내용을 바꿨으면 그 바뀐 내용에 대한 페이지를 똑같이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프로세스 1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새로운 페이지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 때 이쪽에 대한 프레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프레임이 필요한 부분을 어디서 가져오겠느냐? 미리 준비된 어떤 모두 지워진 페이지를 관리하는 그 프리 프레임의 어떤 풀에서, 준비된 풀에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을 할때 내용이 같으면 공유를 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특정한 그 페이지 넘버를 갖다가 넘버에 있는 어떤 변수 값이라든가 값을 변경하게 되면 그때 카피본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